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프로덕션 세 번째 스프린 바울입니다. 프로덕션 스프의 하위 스프 바울 스프 프로덕션이 아니라 바울 스프 그렇죠? 바울 스프는 그릇이에요. 그릇을 생산하는 거예요. UWN 그릇을 무슨 왜 생산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하죠. 그릇 기자 쓰고 있는데 예, 입이 하나 둘 셋 넷 입구자가 네 개가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건 클테자도 아니고 개견자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입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 것이 밥상이겠죠. 밥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한자인데 이 바울은 그런 식기를 만드는 거예요. 식기인데 그릇과 수저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 한국에서도 잘하고 있는 건데 왜 교육도시에 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의 식기류를 생산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인데 왜 도시락을 생산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교육도시에서 먹이는 하루 3끼가 무상복지죠. 그죠? 그렇게 교육도시가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루 3끼를 무상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5만 명은 빼고 주민, 시민 5만 명에 대해서 하루에 15만 끼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만 명분의 식기가 필요하죠. 그죠? 5만 명분의 식기를 통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식기를 왜 통일해야 되나요? 식기를 통일해 식기의 형태와 크기를 통일하지 않으면은 통일해야지 이게 도시 물류 시스템, 로지스틱 시스템에 통해서 통해 각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그죠? 그리고 먹고 난 식기를 사후에 식후에 식기를 회수하고 회수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식기 형태가 식기의 형태나 크기가 다양해 버리면은 요것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그죠? 케이트링 스쿨이죠. 케이트링 스쿨에서 스쿨을 통해 케이트링 스쿨에서 식사를 생산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 어떤 로보틱스 시스템이 굉장히 적용이 될 겁니다. 로보틱스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같이 정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사람의 손같이 정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담고 어떻게 딱딱 포장을 하고 가려면은 식기의 형태와 크기가 그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기 교육도시에 적합한 식기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도시락이 하나 있죠. 도시락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밑에 보면 그릇이 하나 있고 이러는데 밑에 있는 그릇은 레스토랑용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배식용입니다. 시민들에게 배식하는 거죠. 보면은 그냥 그림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사각형으로 딱딱 칸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칸이 딱딱 맞춰져 있으니까 로보틱스 공장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서 음식을 담거나 하는 또 사람이 담아놓은 음식을 도시락에 담거나 지금은 초밥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길로 담아야 되겠네요. 그죠? 사람의 손길로 담아두면 이것을 딱 집어서 이 전체 케이스에다 담는 거 그거는 로보틱스하게 맡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류, 식기류 그리고 수저류도 마찬가지죠. 수저와 나이프 수저류가 되는 수저라 그러면 좀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프 이런 포크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나이프나 포크 이런 것도 하면서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이 교육도시 자체가 193개국 출신 시민들 그죠? 출신의 시민들로 구성된다고 상정합니다. 상정 실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실제 그렇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상정을 하고 식기류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너무 한국적으로 만들었어도 곤란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인도처럼 손으로 집어먹는 형식으로 접시 형식으로 해도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형태, 어떤 국가의 음식이든 담을 수 있는 그런 표준적인 형태의 식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요 스풀, 바울 스풀의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런 다음에 그 식기의 어떤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고, 크기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생산 방안을 수립하고, 생산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히 위생적인 부분, 그죠? 언제 어떤 식으로 위생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위생하는 방법을 전기 살균으로 하기로 했다, 그죠? 고압 전기로 식기를 세척한다. 그럴 수 있죠. 고압 전기로 식기를 세척한다고 했을 때 그 식기의 재질에 따라서 고압 전기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하거나 수명이 짧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사기 그릇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죠? 사기 그릇 독일유가 제일 좋긴 좋은데 독일유는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재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방안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죠? 이러한 모든 정면을 고려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음식을 담을 그릇의 크기와 형태 등을 결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도의 상당히 많은 연구와 실험과 테스트가 동반되는 그런 작업입니다.